잠깐만. 잡고 있어, 잠깐만. 제가 왜 기울었지? 와, 이거 저는 무리가 많이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움직이면 안 되나? 갑니다. 아, 씨, 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아, 씨. 자, 이거, 이거.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돼. 이거, 이거. 움직이지만 맙시다. 아씨 불안한데 이거. Look out, here she comes, the woman that I love. It's too bad she'll never know. Yeah, I can't tell her how I feel. She has someone who makes her happy. I'm a ghost in these walls, or at least I try to be. Cause I hope that I'm not showing how I feel for her, but she won't feel the same for me. I've got this picture in my mind.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t I kn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경천 자연유원지로 차박을 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가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는 원래 캠핑장은 아니고, 보시면 저 방갈로랑 펜션이 메인이고,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서 낚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여기 낚시하러 오늘 오신다고 하셔서 저한테 여기 와서 차박하라고 호심을 당해서 여기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캠핑장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캠핑장 아니고 차박해도 되냐고 했더니 펜션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차박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와, 이 바로 앞에 저수지. 아, 옛날에 충주 그 호수뷰보다 와 훨씬 절경이에요. 그리고 여기 배스가 진짜 많아요. 눈에 보일 정도로 배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저수지가 있는 이곳에 온 이유가 있어요. 짜잔, 볼까요 여러분? 카누 아시죠? 저수지나 계곡에서 타는 카누. 이렇게 접으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 피면 2인용 카누가 되는 마이카누를 가져왔어요. 요거 와디즈에서 펀딩하는 거 제가 한 2개월 전쯤에 펀딩 신청을 해서 받은 아이고, 요 친구를 한번 타보려고 이렇게 저수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박은 차박 캠핑인데 카누를 타는 카누 차박 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박 세팅을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박 세팅을 마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안에는 미니 테이블에 전자레인지와 커피머신을 올려놨고, 오늘 커피머신을 미리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한 그 낚시 유튜버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내려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차박을 세팅한 위치가 저수지가 이렇게 보이는 뷰에다가 차박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 이렇게 테이블을 펴고 음식을 할 준비를 해놨어요. 아, 여기 신상이 하나 더 있어요. 의자 그 갖고 다니던 낚시 의자가 망가져서 새롭게 캠핑 의자 하나 샀고, 여기 앉아서 음식을 하면 짠, 이렇게 저수지 뷰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자랑할 게 또 있어요. 짜잔, 예전에 제가 루프백 가지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또 질렀습니다. 차에 가로바를 달고 루프 박스를 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짐을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제 배를 한번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조립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음식을 하기 전에 배부터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안 타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오늘 가도 모르겠지? 아, 힘들어. 아, 잠깐만, 배워 가는 거야. 아, 이것도 어떻게 끼는 거야? 내 잠깐만. 짜잔. 와, 거진 한 30분 동안 조립을 했습니다. 아, 영상에서는 되게 쉽게 하시던데 아,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암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대박이죠. 이제 좀 이따가 나갈 거고요. 지금 제가 점심을 못 먹어서 지금 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을 제가 하다가 그 낚시 유튜버님께서 지금 전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도 간편식을 사왔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뭐. 아니, 아, 끄지 말고요. 어, 왜, 아까도 다 해야죠. 에? 이거 다 못 먹어. 나 진짜 두 조각밖에 못 먹는데. 제가 다 먹을게요, 제가. 아, 다 아, 여러분. 막걸리 한 잔을 딱 해야 되는데, 제가 술을 못 먹어서 막걸리는 안 먹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해물타전. 찐 맛이 딱 적절해요. 전 다 먹었습니다. 순식간에 폭풍흡입했어요. 아, 여기가 풍경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대오레조 캠핑장 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니, 거기만큼 뷰가 좋네요. 와, 아니, 이런 곳이 있었다니. 하, 정말 대박입니다. 좀 쉬다가 해가 조금 지면 배를 타보려고요. 네. 하, 여러분 풍경 구경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배를 타러 갑니다. 우리 낚시포인트 유튜버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뭐 그렇게 전투적으로 복장을 하셨네요. 하시고 전투적으로 복장을 하시고 내려가실 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배 타서 또 촬영을 해볼게요. 가시죠.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움직이면 안 되나? 갑니다. 아, 씨, 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아, 씨. 오, 자, 이거. 오,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돼. 이거. 움직이지만 맙시다. 아, 씨, 불안한데, 이거? 아, 여러분. 배를 탔습니다. 아, 무섭네요 여러분.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재밌는데? 예, 빠져도 괜찮긴 한데 아, 뭔가 무섭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입에 정말 잘 떠있네요. 여러분, 제가 패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잘 나가요. 어, 이거 괜찮은데요? 야, 빠르네. 이게 앞으로 가니까 안정적이네. 아, 그러네. 서 있는 것보다. 맞네. 아, 가니까 흔들리네. 아, 괜찮네. 좋네. 아, 여러분 좋습니다. 아, 이게 무슨 호사인가요? 호사인가요? 고생인가요? 아, 고생인 것 같긴 한데. 고생인 것 같은데. 아, 이게 무슨 호사인가요? 아, 제가 지금 배를 타고 노를 저어라, 노예요. 아, 노를 저어서 저쪽으로. 근데 제자리로 도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이걸로 도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오, 빠른데? 아니, 이게 속도가 나니까 안 된다고요. 거북이 호사. 오케이. 겁나 재밌어, 근데. 와, 이거 겁나 재밌네. 오, 잠깐만. 너무 비올라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괜찮아. 뒤에 지금. 지금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오,
물 점점 들어온다. 얘가 풀렸어. 풀렸어? 어. 오케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오케이. 빨리. 아, 나 불쌍해. 빨리. 오케이. 더 세게 해야 돼. 더 세게. 오케이. 더 세게. 됐어, 다 왔어. 잠깐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나 하지 마요? 빨리. 오케이. 아, 씨. 됐어. 잡아주세요. 어, 됐다. 오케이. 자, 내가 여기 태도로 잡을게. 아, 씨, 깜짝이야. 왠지 알아요? 뒤에. 아, 여러분. 지금 급하게 육지로 왔습니다. 카누를 급하게 올렸습니다. 아, 이거 물 찬 거 보이세요? 저 저수지 한가운데서 진짜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 누구 사람 하나 죽이려고 그러나. 네? 어? 물이 막 갑자기 새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게 제가 아까 조립을 좀 잘못했나 봐요. 제가 여기를 더 짱짱하게 이렇게 쪼았어야 되는데 이게 짱짱하게 쪼우질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틈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쪽이 기울어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네요 진짜. 아, 물에 빠져도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아, 무섭네요. 에, 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순간적으로. 아, 네, 아무튼 첫 보팅이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바로 보마를 태우려 그랬는데 그냥 저 혼자 한 10번은 더 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가지고, 네, 보마랑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다 접었습니다 카누를. 아, 힘드네요. 힘들어. 아, 순간 잘못 샀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첫 진수식이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한번 제대로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배에 탔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여기 잠깐 이렇게 앉아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드네요. 아, 그래서 지금 하늘 보면 어둡잖아요. 아마 곧 비가 내릴 것 같거든요. 오늘은 원래 여기서 곱창을 구워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낚시 유튜버님 펜션 방에 가서 돼지고기 사오셨다고 하셔서 거기서 같이 돼지고기랑 소 곱창을 먹으면서, 네,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캠핑장 만들면 진짜 예약이 끊임이 없을 텐데 여기 사장님 아직 차박이랑 캠핑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차박으로 한다라고 하면 받아주시긴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봄이랑 같이 여기 한번 와야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혼자 온 이유는 이제 봄이와 같이 안 오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아, 봄이가 뛰어다닌 걸 좋아하잖아요. 그동안 영상을 보면 혹시 쓸개골 탈구라고 하세요? 쓸개골 탈구가 돼서 그 수술 받고 지금 재활 중이에요. 수술은 잘했고요. 재활 잘하면 또 예전처럼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분간은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차박 올 것 같아요. 다음에 봄이가 나으면 꼭 이곳을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도 이제 밤이 오네요. 아,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는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번에 충주호에서 먹었던 곱창을 먹기 위해서 쿠팡프레시에서 대성 곱창을 가져왔는데요. 저 부추도 가져왔어요. 곱창에는 부추가 필수니까. 감자탕. 오, 감자탕. 이게 간편식이네요. 네. 아, 감자탕도 같이 해서 돼지고기도 있고, 네, 이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와, 여러분 비 오는 거 보세요. 제가 차에 잠깐 들어왔는데 차에 잠깐 온 이유가 이 햇반을 전자레인지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네, 햇반 돌리려고 차에 잠깐 왔습니다. 물로 데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저의 최애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비 너무 많이 와요. 아, 어떻게 요즘에 저는 갈 때마다 우중이네요.
저 앞에 보이는 저 불빛이 원두막이거든요. 예, 저기서 차박 포인트님과 차박 포인트래. 그 낚시 포인트님과 같이 고기 구워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숯을 데피고 계세요. 아, 다행히 저기서 먹게 돼서 다행이지. 와, 오늘 또 밖에서 먹을 생각했으면 와, 정말 끔찍하네요. 저 비 오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데. 아, 운치는 있네요. 네. 운치는 있네요. 아, 숯불 대박입니다. 저는 차박 달 때 절대로 이렇게 고기 안 구워 먹는데, 아, 대단하신 분들. 아, 목살 고기질 너무 좋고요. 고기도 너무 잘 구우시네요. 아, 대박입니다, 진짜. 아, 숯이라니. 와, 여러분. 와, 고기 보세요. 목살을 초벌구이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구워 먹으신대요. 이 육즙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와, 빨리 먹고 싶네요. 전 차박 유튜버인데 저 절대로 이렇게 안 해먹는데. 아, 아, 여러분,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아, 고기가 너무 잘 구워졌어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아, 아, 나도 이제 숯을 들고 다녀야 되나? 아, 대박인데 진짜. 아, 그리고 낚시 포인트님이 끓여주신 감자탕. 우와, 감자탕도 너무 맛있는데? 예. 네. 아, 오늘 뜻하지 않게 포식하고 가네요. 아, 목살 세 근을 다 먹고 제가 사온 곱창을 숯불에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아, 네. 셋다 술을 안 좋아해서. 여기 죄송한데 사이다 좀. 아유, 조금만 괜찮겠냐? 나 머리 아프게. 괜찮겠어? 다음날 머리 많이 아프. 아. 고창입니다. 아, 이 곱 보세요. 제가 사온 거예요, 이거. 맛있습니다. 짜잔. 아,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남자 3명이서 목살 1.3kg와 곱창, 대창, 염통까지 싹을 다 먹었습니다. 예. 다 먹고 지금 이렇게 다 청소를 했고요. 같이 먹었던 낚시 유튜버 분이랑 친구분은 예, 숙소로 가셨어요. 아, 여러분, 여기 좋네요. 유튜버분 덕에 여기 오게 됐는데, 정말 여기 데크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바로 앞도 지금 저수지예요. 그리고 정말 강추합니다. 아, 아마 홈페이지에는 차박 요금 이런 게 정해져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차박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주차비 정도의 싼 가격으로 되게 차박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충주호가 바로 앞에 보이는 대오 레저 캠핑장이 있었잖아요. 예. 와, 거기 못지 않았어요. 예.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수지 앞에서 전도 구워 먹고 배도 한번 띄워봤고 숯으로 완벽하게 고기도 구워 먹고 하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보마랑 당분간 캠핑장을 못 와요. 보마가 아파서 수술을 하고 제어를 하는 시기라서. 그래서 1박도 못 합니다. 지금은 집에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차박 캠핑 영상이긴 하지만 저는 예, 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녁 11시예요 서울 가면 아마 한 새벽 한 2시 3시 되겠네요. 예. 오늘도 잘 먹고 잘 놀다가 잘 쉬다가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